아니 왜 치아보험 그렇게 가입하죠? 보험료는 4만원 납입하는데 임플란트, 크라운 에스테 달랑 20만원, 30만원밖에 보상 안 된다고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일단은 5년 동안 치과 기록이 없으신 분들은 저 보호망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저 보호망이 임플란트 한 개당 병원비가 100만원 정도 드는데요. 500만원, 무려 하나당 500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많이 올려졌기 때문에 저 보호망, 치과 기록이 없으면 치아보험으로 재테크하세요. 바로 치테크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500만원 받고 100만원 병원비 내고 또 납입한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대략 100만원이라 쳐요. 그래도 300만원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한 개 했을 때 500, 두 개 했을 때 1000만원, 세 개 했을 때 1500만원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홈쇼핑이나 아니면 인터넷 아니면 홈페이지에 보면은 임플란트 시에 20만원, 30만원, 또 크라운 시에도 1-20만원으로 보상이 되는 회사가 몇 군데로 광고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잘하게 치과 치료 시에 뭐 5천원, 만원 준다, 발치 시에 5만원 준다, 엑스레이 찍을 때마다 5천원, 만원씩 준다. 물론 소소하게 많이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임플란트 보험 혹은 치아 보험을 왜 가입할까요? 나중에 가장 목돈이 많이 드는 게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 보존 치료는 크라운, 인내 온내도 은근히 많은 비싼 견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랑 크라운 이러한 병원비가 많이 드는 쪽으로 일단은 보장 내용을 크게 가져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잘하게 뭐 여러 가지 보존 치료했을 때 5천원, 만원, 15,000원 그런 거 많이 해봤자요 돈 100만원 이상 받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보호망이요, 임플란트 혹은 크라운 이런 쪽 위주로 흔히 많이 하는, 그리고 병원비가 가장 많은 쪽으로 L사생명 혹은 N사손해보험 혹은 H생명 혹은 K생명 쪽으로 중복해서 임플란트 시에 무려 500만원, 그리고 크라운 시에 한 개당 140만원, 병원비는 한 4-5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크라운 같은 경우 내가 납입한 보험료와 플러스 알파로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병원비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치아보험 한도 내로 일단은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치아보험 하루에 정말 몇십 명이 전화와서 가입도 시켜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보험금 청구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가입서부터 사후 보상관리까지 전부 다 꼼꼼히 체크해서 빠짐없이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 가입할 때는 임플란트나 브릿지 혹은 크라운이나 인내이, 온내이 이런 쪽으로 중복해서 집중 공략해서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보험료 납입할 수 있는 여러 개에서 준비를 하신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저 보호망이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따로 보장범위가 넓은 쪽보다 중복해서 좀 이렇게 한도가 높은 쪽으로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저 보험사한테 연락 주시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 그리고 조사가 나와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리고 보험금이 잘 나오는 회사 위주로 저 보험망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지긋지긋한 M화재 또는 H손해보험 이런 쪽으로는 보험 정말 받기 힘들고요. 정말로 그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오죽 주기 싫으면 조사가 나가서 말도 안 되는 거로 정말 태클 걸고, 정말 그런 회사들이 은근히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보험금이 잘 나오는 회사 위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 오전, 일단은 이번 주 한 주간도 저 보호망 영상과 함께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